보여줍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시지만 그냥 다른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언제 어디서 가서라도 혹은 뭐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선후배를 통해서라든지 손쉽게 요즘 어떻게 보면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항상 필수품처럼 소지품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르신들은 어떤 공공기관 아니고서는 뭐 구하기도 힘들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요. 뭐 저희 대표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 뜻에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이게 또 좋은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께서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오셨지만 그냥 제가 이제 서른 됐거든요. 이제 서른인 호중이가 그래도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어르신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소독제를 제가 오늘 드리고 가지만은 다 쓰기 전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시고 여기 다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김호준님의 손소독제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님과 강익구 원장님, 김혜인 어르신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